우리 저기 같이 건물 아줌마 한 분이 12시 거지 돼서 왔는데 없더래요. 오, 멋있겠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추운데. 그래도 비가 좀 오다 안 오네. 안 오겠죠. 아까는 진짜 비가 오는 줄 알고. 우리 어때? 아유 맵사 가서 와야 돼 한 분이. 여보세요, 야, 우리 주민 진부가 있어요. 네, 아니 모레 온다 모레. 네, 그 저기. 모레 온다 수요일 날. 저 우리 땅은 놓고 저 그 매면살 한 두 달만 가져오시면 돼요. 예. 예. 국갈 드리겠습니다. 몇 개 믿게? 많이 드리. 15개 이거 어떨까? 방송에 나가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와서 안 되는데. 예. 그죠? 맞아요. 일을 못 한다니. 예, 예. 사장님 이름 부르. 사람이 너무 많이 오면 그죠? 힘들어요. 그죠? 돈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힘든 건 하나도 없어요. 힘안 든 게 있어요. 뭐예요? 가만히 들어놔 갖고. 가만히 들어놔 쓰면요? 하늘나라로 가면 됩니다. 사람이 꿈쩍거려야지 먹을 게 입으로 들어오지. 가만히 있으면요. 입도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넘어가. 오, 비가 아까 오다가 이제는 비가 안 오네. 비가 오다가 이제는 비가 안 와요. 이야, 대구다, 대구, 대구. 이거는 삼수기? 호떡입니다. 저기 대장님 왕초 여기 왕초. 아니 동글동글. 아니 반찬집 사장님은 동글. 왜 여기 와서 계셔? 아, 나 지금 뭐 사러 왔지. 이게 사러 왔죠. 그게 뭐예요? 이 고추 부가. 집에 가 튀겨 먹으려고. 네. 순대. 이 집이 제일 유명한 게 닭이요, 닭. 예, 이 집 닭이 아주 맛있다 소문 났어요. 아주 전국적으로 유명하시죠? 전국으로 유명하지. 저 미국 LA에서도 온대요. LA에서도 와요? 네. LA에서도 온대, LA에서도. 오미자 택배 보내줘요? 택배 보내주는데 비싸. 올해는 비싸다고요? 이게 지금 얼마예요 무게가? 키로에 15,000원이요. 아, 그러면 택배비는 따로 받고. 네. 키로에 15,000원. 네. 먼저 번에 누가 그 제가 정선장과 아주머니 그 저기 돌배. 네. 그거 찍었다니까 뭐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택배 시킨다고. 그래서 가서 물어보고 내가 알려준다 그랬는데 뭐 올 옷구만 배가 뭐 이제 다 끝났어. 그 명함 혹시 있어요? 명함 있지. 그 명함 좀 알려주세요. 제가 먼저 번에 제 영상 볼 때 물어보신 분 지금 아주머니 전화번호를 제가 여기다가 해 드릴 테니까 올려 드릴 테니까 나중에 뭐 오미자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를 하셔갖고 주문하시면 되는데 물건이 있으면 보내드리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요게 요 아주머니 전화번호에요. 저기 정선 오일장에 제 영상 많이 찍었으니까 거기 보시면
아주머니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사 오래 하신 분이에요. 여기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면 화면을 캡처해 갖고 나중에 갤러리 들어가서 확대를 해서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선장에서 봬요. 야, 가요. 예. 요 집은 모종 파는 집입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에서 농사도 짓고. 맞아요. 오일장에 네. 장사도, 아, 장사가 아니고 집에 거 갖다 파는 거예요. 자, 집에 네, 거. 맞아요. 예, 예. 집에 거 갖다 오늘은 양배추를 갖고 나오셨네. 예, 양배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작아요? 아, 여기에. 예. 한여름에 예. 그 뿌리를 못 봐가지고 한치 더워가지고 예. 막 비실비실하다가 예. 이 추석 양배추도 이게 지금 나와요. 올해 나무 뜨거워가지고 그럼 이거 택배도 보내주고 이래요? 예, 택배까지 보내. 이거 이 가격은 대충 얼마 정도예요? 이거 2,000원. 이거 한 덩어리에 2,000원? 예. 한 덩어리 2,000원. 필요하신 분은 전화를 하시면요. 저한테 전화번호 물어보면 제가 집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알려드릴 테니까. 아, 감사해요. 예, 전화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예요? 브로콜리. 근데 왜 이렇게 작아요? 브로콜리 큰거예요. 야, 뭐 여기 대관령에 이제 브로콜리 큰 거는 사람 머리만 한 게 있는데. 아니, 그 큰 거는 정품이 아니요. 정품이 아니라고요? 네. 딱 요래가지고요. 여기 딱 들어가야 돼요. 요 안에. 그러면 맛있는 게 작을수록 맛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봐, 이거 퍼들어진 거는 이렇잖아, 봐요. 이거는 정품이 아니에요. 오, 그래요? 네. 아, 여기 왜 이렇게 퍼들어진 거? 예, 요거는 크기는 커도 예. 정품이 아니에요. 여기 정품이에요. 그럼 이거는 개수로 팔아요? 무게로 달아서 팔아요? 아니, 그냥 개수로. 그냥 하나에 1,000원씩. 한 개 1,000원씩? 네. 그럼 택배를 시키게 되면 택배비는 따로 드려야 되네? 택배비는 이제 저쪽에서 묻는 걸로 하고 우리가 내게 되면은 이제 예. 또 지급을 받으면 되고 그렇죠. 이 집이 모종도 팔아요. 모종. 예, 모종 이제 오늘만 나오면 이제 안 나올게요. 사장님이 사시는 데가 어딘가면 저기 평창 미탄 쪽에 있답니다. 입탄. 아, 입탄리. 예, 모종도 여러 종류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거 빨간 거는 무슨 모종이에요? 그 적상추라고 색깔만 적상추인데 색깔이 빨간 쪽. 지금 심어도 돼요? 지금 심어도 뭐 하우산에 심으면 충분히 뭐. 그러면 도시에서 뭐 이렇게 하단이나 아파트 같은 데서 이렇게 아유. 요즘 그렇게 심어서 먹는 사람들도 있죠. 플라스틱에다가. 예. 하여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해요. 예. 비가 좀 오다가 지금은 또 비가 안 옵니다. 고추도 있고 화초도 있고 뭐 집은 콩비지집입니다. 콩비지. 요게 콩비지입니다. 요거는 청국장이고 미역을 담고 계시네. 안녕하세요. 요즘은 쪽발집입니다. 정선장에도 오시고 장마다 다 다니시는 분입니다. 근데 저보고 장마다 오나고 또 도로 저한테 묻고 있네. 아, 장마다 맞으시니까 그렇죠. 아, 제가 이제 우리나라 전국 다 장을 다 다닐 계획인데 예, 돈을 조금 더 벌어 갖고 예, 전국장을 다 갈 겁니다. 이게 저게 넓적다리 같은 족발입니다. 앞다리 이 족발 먹을 때는 소주를 먹어야 된대. 아, 요즘 날 요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 많이 파세요. 땅콩이 뱅글뱅글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 멈췄다. 아, 천천히 돌아가는구나. 요즘은 반찬 파는 집입니다. 예, 사장님이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뚜구리 잡아먹으러 빠가사리 잡아먹으러 갈 시간이 없어요. 예. 몇
박아서리. 아 예.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잡아야 되는데. 아 한번 가자니까 전시들하고 그래, 한번 그래. 가자고. 근데 뭐 맨날 저 5일장 나와 장사하는 게 뭐 시간이 있나? 좀 고기 잡으러 갈 시간이 있겠어요? 시간 뭐? 나도 거기에 가려고 한 3년 전부터 빌렸는데 못 갔어. 아니 백탄이 그 영월 진에서 가깝죠? 아니 거기가 저 정선 사부야. 정선 사부? 거 물반 또 구리반이야. 그럼 다음에 시간 내갖고 저 전시들 하고 가자고. 가요. 예. 네. 진짜로 가. 예. 네. 한번 가. 아니 그래서 저게 그물을 하나 갖고 가든가 토막을 가지고 갖고 확 잡고 잡아야지 뭐. 아니 토막을 못 쳐. 안 된다고. 물이 또랑 물인데. 예. 물이 한 요 정도밖에 안 와. 아.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그냥 예. 반도 되고 이래를 하면은. 아. 많아. 다음에 한번 가자고. 예, 많이 파세요. 이 집이 반찬 파는 집입니다. 반찬. 반찬. 예. 반찬 맛있는 반찬 파는 집이에요. 입니다. 네. 이 집은 도라지가 아주 좋은 도라지가 나와요. 네. 도라지가 이렇게 생겨 좋은 거요. 탱탱하고 하얗고 이건 촌놈 제가 촌놈이라서 잘 알거든. 이런 거 약효가 좋은데 손질하기가 좀 그렇지 뭐. 근데 저기 약도라지예요. 손질하기가 좀 그래. 에. 아니 이게 무슨 콩이지? 호랑콩? 호랑이콩. 호랑이콩요? 이거 얼마예요? 한 방에? 한 4만 원. 이거 택배도 보내줘요? 네, 택배 보내줘요. 아, 필요한 분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아주머니 나중에 전화번호 알려드려갖고 전화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네. 택배 보내준대요. 택배. 아, 저한테 이래 사진 찍으면 전화번호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 많이 아니, 봐서 이거를 예. 보라면 예. 어떻게 뭐. 들어? 이거 어떻게 볼 수? 아~ 사진만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여기는 최근 손질 여기 뭐 양파를 이렇게 많이 갖다 놓나? 배추도 예쁜 배추도 넣었습니다. 과일집도 있고요. 비가 온다. 비가 와. 아 요새 귀한데요. 오늘 이 어르신이 능이를 갖고 나오셨습니다. 아주 부지런하셔서 벌써 나오셨어요. 벌써 이게 여기 오대산 능입니다. 오대산 능이 예, 오대산 능이는요 맛이 틀려요. 향이 더 좋고 색깔이 딱 보면 좀 다릅니다. 다리 마음속 다 있다. 예, 근데 이게 여기는요 조금 있으면은 요즘 날뭐 사람이 와서 한 사람이 그냥 다 사가 버렸대. 여기는 뭐 동작이 좀 빠르던가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 자기 복이 써 있어요. 복이 예, 늦게 오면 못 삽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오대산 능입니다. 아 근데 대충 오늘 가격을 좀 알 수 없나요? 대충 가격이요. 대충 24만 25만 원. 키로에 24만 원 25만 원 한답니다. 키로에 예. 요즘 물건이 없어가지고 좀 이쁜 사람이 오면 조금 깎아줘요. 예, 1000원 깎아줄 수 있어요. 1000원 말만 잘하면. 야 이건 크다. 이거는 엄청 큰게 나왔습니다. 능이가 앞으로 어떨 것 같아요? 앞으로 좀 더 나올 것 같습니까? 아이고 그렇게 이제 예? 나오는데 단가가 맞아 비싸죠? 예. 이 집이 뭐 밤도 있고 호두 소정호두도 있고. 호두는 이거 얼마에 팔아요? 호두 옛날 10년 전에 7만원 그대로요. 몇 킬로인데요? 4킬로 한 마리. 4kg에 7만원. 4kg에 7만원. 4kg에 7만원. 다래는요? 다래 만원씩입니다. 1kg에. 다래는 1kg에 만원. 여기도 싸다. 진부장이도 싸. 이거는 무슨 부자입니까? 이 글쿠나? 뭐 글쿠가 벌써 나왔지? 글쿠는 얼마씩 팔아요? 저 얼마 안 됐어. 뭐. 돈 만원씩 팔아요? 한 접시. 한 접시에 만원. 이거 쌀이 버섯은요? 이거 쌀이 키로에 3만원. 이렇게 키로에 3만원 양에 다른 데서 4만원 5만원 받던데. 3만원 5천원. 이거는 뭡니까? 오미자? 오미자. 자연산 오미자. 자연산 오미자요. 이거는 한 통이긴 몇 키로입니까? 6키로. 6키로 5키로 그럽니다. 얼마예요? 7만원. 설탕만 무슨 됩니다. 아 요거는 요래갖고 여기다가 설탕만 부으면 된답니다. 설탕.
예, 설탕만 부으면은. 이 어르신이 파는 물건이 대충 이렇습니다. 예. 저기 오미자, 이거는 설탕만 부으면 되는 거. 그리고 뭐 능이버섯은 이거는 며칠 앞으로 며칠이나 더 나올지 그건 잘 모르겠고. 예, 능이버섯 또 쌀이버섯 있고 그리고 밤버섯 있고 밤버섯. 유튜브에 잘 올려봐요. 아, 저번 유튜브에서 능이버섯, 다래, 포도, 밤. 두 개. 하나 줘요? 두 개. 두 개. 3만 원 가지고. 아이고, 이 사장님은 유튜브 찍어가지고 올랐지. 그 운전복은 쫓아왔던 다 사가버렸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튜브를 찍지 말아야지, 그죠? 그건 많이. 그렇게 많으신 인계복은 잘 모르겠어. 앉아서 좋아. 올해는 밤이 전국적으로 흉년이야. 벌레 남았어. 그거 마음 돼. 전국적 벌레 남았다. 이 동네 밤, 이 동네 밤 안 나요. 몽둥 가면 안 돼. 그 집 밤 안 돼. 이 동네 밤이 안 나요. 벌레가 나. 전국도 사장님이야. 이건 벌레 없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맛있어? 벌레 모양을 좀 봐라. 해풍만. 나도 그 진단 양이랑 저렇게 벌레를 먹는 거냐고. 이 동네 나는 게 이런 벌레가 나네. 이거 두 개 좀. 방금 예. 오미자, 오미자도 뭐 이게 오미자 이게. 오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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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컸겠네. 버섯이 뭐 꺼내놓기가 바쁘게 다 팔렸는데 능이는 한 사람이 싹쓸이를 했대. 어, 참나. 한 사람이 다 사고 버렸대. 이거 하나 주세요. 예? 이거 좀. 너무 그래 빨리, 너무 그래 빨리 팔린 재미가 없잖아. 대부분 그걸 막 짠들어. 테프가 없구나. 테프 있어. 테프 예우서 장사 대장 장사 큰 장사인데. 얼른 겨울이 돼야지어서 양미리도 꼬먹고 이러지. 아유. 어떻게 먹는 거예요? 모르시나? 아니고 저거 맛있어. 이거는 굴쿠. 저 굴쿠가 맛있는 거예요. 굴쿠. 굴쿠 도시 사람들은 잘 몰라 굴쿠라 그러면. 아니 하루 살 넣고 삶아가지고 하루 달라. 굴쿠가 얼마나 맛있다고. 볶아 먹는다고. 아이고 진짜 맛이 좋아. 볶아도 맛있고 된장에 넣어도 맛있고. 소고기보다 더 맛있어. 아이 맛있어. 소고기 더 뭐 소고기 맛없어. 사람 뭐 소고기 사람 기름띠냐. 굴쿠 잘 넣는 애는 한 자리에서 한 배는 돼. 한 자리에서. 돈 줬어 내가? 돈 준 줄 알죠 안 주는 거. 저는 없어요. 안 찍어놨어. 돈 주는 거. 다 찍혀 있습니다. 다 찍혀 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선생님 얼굴은 안 나옵니다. 왜 이렇게 돈 받아 돈 받아. 돈을 잘 받아야지. 네. 아, 먼저 번에 저기 어디 장에서 돈 안 받았다고 싸우는 거 봤어요. 아, 그런 게 많네.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노인네분들이 연세 많으시면요 깜빡깜빡. 그 제대로서 뭐 하나 나 좀 도와주지. 고맙습니다. 윤희 좀 어때? 뭐 어떻게 겨울 또 가봤어? 닭발, 돼지 껍질. 여기는 고추지. 어디 화? 아니 근데 고마자 넣었으면 아이고 미안. 안녕하세요. 왜 왔어요? 지나가다 그냥 구경 왔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지금은 오지 어떻게 쉬고 있습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점잖게 말씀을 하십니까? 조금 기다리셨어요. 이거는 뭔지 알아요? 만두를 내가 했어요. 동글동글하게 생겼네. 만두예요. 오늘은 말씀을 왜 저렇게 예쁘게 하시지? 그 전에는 오면은 막 왜 왔어 그러더니 오늘은 아주 엄청 소녀처럼 처녀처럼 막 뭐를 못 본다 그래갖고 내가 처녀처럼 말씀을 하시네. 산골 브런치가 돈 못 번다고요. 튀김 대장님이 저보고 돈을 많이 벌으라고 그래서 상냥하게 오늘은 말씀을 하신답니다. 아유. 요즘에 그 까베기 어디 갔어? 요 까베기가 맛있다 소문 났어. 까베기. 까베기가 맛있다 소문. 까베기. 수고하십시오. 예.